지금 현재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아프다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은 일단 나는 조금 응급이 아닐 수 있겠구나. 아, 왜냐하면 그 정도 힘이 있다면 진짜 응급 환자들은 말이 없어요. 맞아요. 거의 소리를 낼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의사들이 만약에 응급실에 왔는데 나를 조금 덜 챙겨주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안심하셔야 돼.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나라에 KTAS라는 게 생겼어요. KTAS 응급실에 보면은 혹시나 본인 이름 옆에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1, 2, 3, 4, 5. 네. 이게 뭐냐면 중증도를 측정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응급실에 오면은 바로 의사들한테 바로 들어갔었는데 앞에 간호사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혈압도 재고 어디 아픈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네. 참고로 1, 2, 3이 중증. 네. 그러니까 응급 질환이에요. 정말 응급. 네. 4, 5번이 비응급 질환이에요. 아, 네네. 1번은 초응급 질환이에요. 만약에 내가 옆에 왔는데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봐도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일로 표시됐다. 이분은 생명이 왔다 갔다. 그분 옆에 의사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4번, 5번으로 돼 있다. 특히나 5번으로 돼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잘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응급실 안에 베드가 두 개에서 세 개밖에 없어요. 침대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바깥으로는 보호자 대기실 같이 의자들이 쭉 놔져 있는데 이 응급실 안으로 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피가 좀 흘리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으세요. 1, 2 정도 되는 환자들만 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가 그래도 한두 개. 4번, 5번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본인이 기다리다가 못 견뎌야겠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이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에 응급실이 많이 부족한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우리나라에 응급실이 많이 부족하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 권역센터라는 게 이제 들어보셨죠? 응급실이 좀 분야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권역센터, 지역센터, 그 다음에 기관 아, 이렇게 네네.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응급실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권역센터, 특히 우리 이국종 선생님 통해서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그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느 권역 내에 있는 모든 외상 환자를 특히 중증 외상 환자를 여기서 보겠다라는 거야. 권역 응급의료 센터도 마찬가지로 중증 환자를 이 지역 내 중증 환자 우리가 책임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나라 저기 환자분들의 군을 보면 사실은 그냥 큰 병원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큰 병원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 다 몰리게 되죠. 큰 병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큰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굉장한 피로감이 있어요. 나도 중증 환자를 빨리 봐서 치료하고 싶은데 전부 다 보여. 그쵸. 어디 무슨 저 지방에서 다 몰려와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과밀화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응급실 자체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환자로 지금 와 계신다고 한다면 그 응급실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나 이쪽에 있는 응급실들은 지금도 비어있다. 그리고 그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어플 같은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어디가 몰려 있고 어디가 좀 응급실이 비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응급한 상황에서는 어플을 보기가 힘들다. 근처의 병원, 또 집 근처의 병원들이 어떤 병원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이 수도권에 올라오셔서 굳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 제가 봤던 환자 중에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백혈병이에요. 네. 얼마나 과중한 병이에요. 네네. 저희 병원에 백혈병 환자가 오면 굉장히 중하게 다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백혈병이 유명한 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성모병원이에요. 그 백혈병원이 있어가지고 성모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줬어요. 너무 원해서. 네. 설명을 다 했어요. 가시면 누울 자리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환자가 기어이 가시겠다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한 1시간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우리 인턴 선생님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환자를 눕히질 못해서 지금 앰뷸런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야. 그 환자분을 거기에 내릴 자리가 없다라는 거지. 더 웃긴 거 뭐냐면 우리 인턴생 하는 이야기는 그 병원의 앞에 있는 그 의자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덮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거. 이게 그 수액선을 달고. 근데 이분들은 무슨 환자냐고 봤더니 저 백혈병 환자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백혈병 암 환자들이 사실 그렇게 큰 병원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글쎄 같은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적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 환자분은 다시 우리 병원으로 오셨어요.
아 진짜요? 사실은 이런 병원 선택에 있어서 치료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 병원을 믿고. 계속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 적어도 검사나 이런 걸 위해서 외래를 방문한 것까지는 괜찮지만 네. 밤늦게 이 시간 넘어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정말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 응급실, 특히나 빅5 병원 응급실은 포화 상태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여기 큰 병원에 있는 과장이어서 한번 만나러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진짜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있는 의사 수에 비해서 환자 숫자가 진짜 이거는 어디 외국에다가 정말 창피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현대식 병원이고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인데 이 환자를 이만큼을 이 의료진이 본다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그런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다 몰려오니까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보면 이렇게 여러 저기 대퇴골이 부러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체의 기둥이 없어진 지금 무너진 거예요, 사실. 네. 굉장히 정형외과적으로도 좀 중요한 환자인데 네네. 그런 분들이 거기서 치료를 못 받고 옆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돼요. 환자 수가 다른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암환자나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외상 환자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마 아주대학교 이국종 선생님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많은 외상 환자가 사실은 조금 천시되고 있어요. 왜? 그 안에 중증으로 여겨질 수 있는 암환자는 중증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입원을 지역에서 좀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몽땅 전부 어디로 오셨어요? 빅5 병원이나 서울 쪽으로 수도권 오시다 보니까 실제로 외상 환자가 제대로 처치를 못 받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구급대원들도 많은 응급실에 있는 우리 의사들, 응급과 의사들 하여튼 힘내시고 또 오늘 환자로 또 응급실 가시더라도 치료 잘 받으시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